새 차고 왔나 보다, 단새. 보이네요. 1렌트에 15만 원이요. 카드 되나? 카드 됩니다. 사업자 나왔어요. 소중한 당신의 MR하면 세계 최초 바이크 전용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 글라스킨 퀵 세라믹 아머. 야 이제 이게 야 S30 알처지고 다 발랐는데 이거 뭐 답이 없네. 아 종고가 많이 높죠. 진짜 답이 없네. 발뒤꿈치 닿으려 하면은 한 180은 돼야 되겠네. 와 이거 브레이크 밀리는 게 이거는 진짜 적응 안 되네 이거. 아 이거 브레이크 진짜 밀리네 MTB에서. 프론트 순정 패드가? 너 패도로. 그러면은 열을 안 받아가 밀리는 거일 수도 있겠다. 네가 왜 저 하프 그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지를 알 것 같긴 하다. 나가는 거 보니까. 니가 지난번에 탔을 때는 엄청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게 진짜 초반만 있고 약간 끝에가 허당이야. 원래 이게 엔진 특성이 토크팔 위주 직간에 묵직해. 약간 묵직해. 단기통 고백이라 그런가 뭐 이것도 고백이지 뭐 꽉 찬 300은 아니던데. 아 승차감도야 MT가 더 폭신폭신하지 않냐? MT 타다가 이거 타니까 좀 둔한 느낌 드네. 근데 이게 한 100? 한 10km, 20km까지는 잘 올라가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120km부터는 많이 떠져요. 야는 항속주행 속도가 한 75, 80 정도쯤 되나? 80에서 90 사이?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이거 S-MT 타면 안 되겠다. 아, 근데 허리가 좀 아프긴 해요. 코너에서는 꿀렁꿀렁거리고 뭐 이게 지금 이래봤을 때는 물렁물렁한 느낌 드는데 댐퍼인가 보다. 댐퍼가 빡시게 빡시다. 브레이크가 야한테는 좀 안 맞는 느낌이다. 네. 그거랑 비교할 바는 안 되는데 느낌이 프링 250이 나는데 프링 250이 근데 빠따 킹이거든. 프링 250이 샤브거든. 킴코 엔진이라. 그러면 딩크 250이 있었으면 프링이랑 같은 엔진을 썼겠다. 아 이거 앞뒤로 꼴렁꼴렁거리 다 불편하다 이거. 무섭다 이거. 야 근데 그건 있네. 매뉴얼 못 타는 사람들한테 매뉴얼 타기 싫거나 못 타는 사람들한테 스타터 출력을 맛보시게 해주는 부분은 되네. 막힐이잖아. 띠따따따따따따 이런. 생각보다 근데 똑똑해요. 약간 범프 있는 코너에서 악셀을 잘못 감았는데 TCS가 작동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백날 첫날 TCS 미쳐본들 이거 이따구라 하면 이따구면 의미 없다 이거. 네, 저의 얘네들한테 코너링은 좀 애반 것 같다. 나? 우와 TC가 들어왔구나. 점프가 이거 봐 이거 쇼바로 이따 들어가지고. This is the future. 반갑습니다. 바삐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오토바이는 21년식 엑스맥스 300입니다. 291cc의 단기통 DOHC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있는 차종입니다. 잠깐 주행을 해보면서 느꼈는데 역시나 생각보다 낮은 RPM 영역에서 직한 토크를 선사해주더라고요. 제온표를 보시면은 보어가 70mm에 스트로크가 75.7mm입니다. 그 말인즉슨 보어보다 스트로크가 더 긴 토크형 엔진입니다. 보어보다 스트로크가 긴 엔진 형태는 최고 출력보다는 토크가 묵직한 장점이 있고 엔진 회전수는 비교적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오토바이로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은 최고 출력보다는 토크가 중요한 스쿠터 종류나 아니면은 입문형 바이크들 이런 쪽에 많이들 적용되는 세팅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잠깐 운행을 해봤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뭐 적당한 직선 거리도 있었고 가속과 최고 속도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코스와 그리고 고저차가 있는 좁은 코너들을
주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게 스쿠터 특성인지는 뭐 스쿠터 특성일 거예요 아마. 제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전까지 또 탔던 MT-03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스쿠터 특성상 매뉴얼 바이크 대비 승차감이 좀 딱딱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 작동 방식 자체가 무거운 엔진이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스프링 하질량이라고 하죠. 스프링 하질량이 굉장히 무거워서 도로를 놓쳐요, 바퀴가. 그래서 뭐 가속을 할 때나 요철 구간이 있는 데서 가속을 시도를 하거나 이러면은 TCS가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는 서스펜션 그런 운동, 원래 코너를 타는 그런 바이크는 아니지만 운동 성능 자체는 사실 매뉴얼 바이크와 비교하기는, 비교는 안 됩니다만 좀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운동 성능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동력 성능에서는 그런 아쉬움은 없었지만 이런 서스펜션 이제 하체 쪽 운동 성능이 매뉴얼에 비해서, 매뉴얼 바이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스포츠 라이딩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그런 바이크가 될 수 있겠지만, 다만 매뉴얼 바이크가 불편하거나 타지 못하시는 2종 소형 입문하시는 분들, XMAX 300이나 MT-03이나 2종 소형 바이크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기종이죠. 매뉴얼 바이크를 타시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한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가격, 부족한 거는 매뉴얼 바이크 대비 부족한 운동 성능이지 스로틀이 가볍고 경쾌했다. 제가 짧은 시간 타봤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차주분, 오랫동안 운행을 하셨던, 소유하셨던 차주분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하! 자주 보던 얼굴 아닙니까? 차량과 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 원. 시간당 10만 원. 아 그렇습니까? 만 800km 타면서 배달도 하고 뭐 일단 라이프 스타일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 사러 갈 때랑 앞에 맥도날드 갈 때. 자 그러면은 순정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튜닝을 해가지고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보니까 레버류하고 이런 거는 지금 뭔가 거치대하고 튜닝이 좀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튜닝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 순정이고요. 제가 손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레버는 조절식 레버를 알리산 했고, 충전기는 이제 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 정도. 그리고 뭐 여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토바이 일단은 머플러 이 정도는 했고 나머지는 다 순정. 패드만, 페로도 패드. 다른 거는 거의 건드리 게 없습니다. 뭐 기타이어, 팀선 타이어 이렇게 앞 타이어는 또 순정 상태고요. 그 줄곧이 타이어 아직 쓰고 있고 만 킬로인데 그 정도의 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M7 엔진 오일 계속 쓰고 있고. 가성비죠? 아, 네. 뭐 저희가 항상 쓰는 게 M7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광고 또 이렇게 오나? 지크 M7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타보니까 이게 페로도 패드가 순정 사양보다 좀 떨어지는 건지, 원래 XMAX 자체가 중량이 많이 나가서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브레이크가 좀 덩치에 비해서, 동력 성능에 비해서 좀 아쉬운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기본 XMAX가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차 출고 받았을 때도 배달 대행위를 거의 7,000km 가까이 하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그때도 뭐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따로 이야기를 했지만 비교 대상이 사실은 MT밖에 없어가지고 매뉴얼 바이크하고 비교라가지고 어렵지만 같은 패드를 사용한다 아닙니까? MT랑 네, MT-03, 네. R3, XMAX 이거. 저는 지금 순정 앞뒤 순정 패드로 돼 있는데 이 초반 담력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브레이크가 안 서는 건 아닌데 힘을 좀 많이 줘야지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이거는 패드가 좀 많이 잘 못 잡아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스터 실린더의 이제 그 용량이 좀 부족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쉽더라고요. 오토바이 자체도 좀 무겁고 시내에서는 모자라지 않는다. 근데 조금 과하게 스로틀을 감아서 가속을 많이 했을 때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제 애프터마켓으로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이 나오고 뭐 320mm 디스크 로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일명 브렘보사 이런 캘리퍼류를 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개인의 입맛에 맞췄는데 저는 순정에 요 정도까지면은 조금 빡세긴 하지만 쓸 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력 성능은 뭐 나무랄 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기통 빠따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아 그렇죠. 네. 엔진 출력에서는 전혀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스펜션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이게
요철, 특히나 시내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급가속할 때 맨홀 뚜껑을 밟는다던가 도로 땜빵 부분을 밟고 지나갈 때 TCS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얘네들이. 엄청 이때는 부드럽나 싶은데 또 어떨 때는 엄청 막 딱딱한 느낌이 또 올 때도 있어요. 이게 데꾸바꾸라고 하죠, 이거. 아, 데꾸바꾸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걸 데꾸바꾸라고 네. 하죠. 그때는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허리가 조금 아파올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포지션 차이가 아닐까, 약간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서로 바깥하기 해봤죠? 바깥하기 했죠, 오늘. 뭐 그랬지만 저도 요즘 매뉴얼을 안 탔어요. 근데 한동안 이것만 계속 타고 있어. 그 중에는 가장 좀 편했는 오토바이지 않나. 스쿠터 치고는. 이게 혹시나 그러면 추후에 서스펜션 튜닝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안 건드릴 겁니다. 순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해놔봤자 뭐 이건 제 지금은 메인으로 타고 있지만 일단 또 뭐 영상에 앞 영상에 보시다시피 고무 고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제 원래 주 오토바이로 탔었고 그거에 한 4년 정도 방치됐던 차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앞으로 코너를 타볼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략 한 1800km 정도를 운행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연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저는 시내, 시외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외보다는 저는 주로 98%가 시내입니다. 아, 시내 평균 연비로 치면은 저 고급류대거든요. 100% 고급류입니다. 1800km 탈 때까지 미친놈이네. 한 20 진짜 막 조지고 탔다 그러면 20한 3km 제일 많이 뽑았을 때 제일 많이 뽑았을 때 28km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28km 리터당 28km 그 정도면 저는 배달차로 써도 괜찮았으니까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바이크 전체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주관적인 그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주관적인 느낌은 메이커마다의 느낌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XMAX를 탔을 때는 첫 번째 봤던 건 디자인도 봤었고 두 번째 봤던 거는 이제 야마하의 인지도 그리고 기본적인 이 친구들이 만드는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스포티하다. 삐 형님이 탔을 때는 쇼기 조금 아쉽다 생각했지만 저는 시내를 거의 98%를 타니까 뭐 오늘처럼 이런 도로를 많이 달리진 않아요. 왜냐면 쿼터급이니까. 그래도 저도 시내에서는 솔직히 뭐 그렇게 뭐 스로틀을 많이 감으면서 탈 일이 없잖아요. 외곽으로 나오면서는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도로 흐름에 딱 맞추고도 대략 한 30% 정도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력 성능 자체에서는 큰 불만은 없다. 뭐 서는 건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한 20% 서는 게 중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특히나 스쿠터는 매뉴얼 바이크랑 다르게 동력이 항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이거 잠깐 위치를 좀 옮길까요? 요걸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럼 돌리죠. 아니, 그 오토바이를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브레이크 초반 담력 얘가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건 아닌데 힘을 좀 줘야지 이제 그때부터 제동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초반 담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인가 싶었는데 힘을 그만큼 많이 줘야 되다 보니까 매뉴얼 바이크는 이렇게 스로틀이 조금 더 당겨지더라도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다고 치면은 얘보다는 제동 거리나 제동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쿠터는 클러치를 내 자의로 뗐다가 붙였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레버를 힘껏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특히 가속 중에 놓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놓고 브레이크를 안 잡거든요. 이렇게가 이렇게 대충 이런 상태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5% 정도 개방이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힘을 꽉 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레버가 조금씩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결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좀 뭔가 아쉽더라고요.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실수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처음 이종 소형 면을 따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승한 차량만의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엑스맥스 또한 그러하다고 친다면은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약간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절삭 레버로 조절실 레버를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손이 조금 작다 했으니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저 보통 여기 두 손가락 내지 세 손가락 요 중지하고 검지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면 좀 짧았어요. 기본 순정이 좀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고 그래서 절삭 레버하고 거의 끝에 잡고 이렇게 브레이킹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확실히 지렛대 원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나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금방 스펙을 봤는데 지상고 그러니까 시트부터 지상까지 이 거리가 775mm라고 하죠. 77.5cm.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높죠. 775mm면은 MSX 정도 수준입니다. 높이가. 아. 시트 높이는 MSX 수준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173입니다 키가. 그리고 몸무게가 지금 100kg가 좀 까치발해야 돼요. 발 뒤꿈치가 안 닿습니다. 이게 지상고 시트고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이 시트 자체 폭이 넓다 보니까 폭이 좁으면 뒤꿈치가 닿을 것 같거든요. 폭이 넓어가지고 발 착지성이 밑에 발판 자체는 여기 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여져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대한민국 평균 키에 근접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좀 부족함이 스쿠터류들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발 착지성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173에 100kg짜리가 올라탔는데 MSX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어떤 매뉴얼 바이크보다도 이게 지상고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주분 어떻게 타고 다니셨습니까 이거를? 아, 제 키가 많이 작습니다. 이게 170다리가 안됩니다. 싸요! 속이 진짜 쌉니다. 애프터를 좋아하는 나라에서 애프터 파츠라든지 소품류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병행으로 수입이 많이 돼요. 지금 한국에 보면은 오토바이 부품 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수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CT보다는 한 두 배로 드는 것 같아요. CT보다는 엔진 오일. 아, CT하고 비교하면 이거 좀 섭섭하죠. 아, 그래도 3배 차이가. 일단은 저는 배달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IM이라든지 뭐 다른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 아니면 혼다, 뭐 포르자 비교했을 때는 평행 제품이 많고 좀 쌉니다.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장점이고. 저는 없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었습니다. 예, 네, 제가 커뮤니티에 제가 이제 그 질문 받는다고 게시를 했었죠. 거기에 보면은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편하게 항속 주행하는 속도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고 편하게 안전하게 기본 6000rpm부터 제대로 된 토크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주행하다 보니까 6000rpm부터 토크가 6000rpm으로 주행을 하면은 한 80km 정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로틀을 감고 지고 있었을 때 80km 정도가 항속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스쿠터는 프락스. 그렇다고 합니다. 제 생각. 저도 아까 전에 타보니까 대략 한 85km 정도? 요게 딱 그 엔진에서 부담 없는 기분 좋은 속도대였던 것 같았어요. 자, 다음입니다.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속 주행했을 때 요거는 아까 전에 뭐 대충 네. 이야기했었죠? 연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진짜 조지고 탔을 때 20km 초반, 초반이라 얘기하면 되고 뭐 잘 뽑았을 때 진짜 잘 뽑았을 때 솔직히 30km 나온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뱅킹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바이크보다는 뱅킹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리합니다. 바퀴 사이즈도 작고 제가 요전에 영상을 올렸다시피 그 타이어 프로파일 평평비에 따라서 뱅킹각의 한계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타이어 폭이라든가 요런 프로파일 형상 이런 것들 때문에 타이어가 받아줄 수 있는 뱅킹각도 다소 제한적이고 애초에 그 뱅킹 한 개 뱅킹 들어가기 이전에 메인 스탠드 부분이 닿습니다 땅에. 자, 아까 전에 오면서도 영상에 아마 보셨을 건데 이제 그 코너를 돌아갈 때 조금 깊은 코너를 돌 때는 뱅킹을 조금만 줬다 이제 매뉴얼 바이크였으면 별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는 뭐 바로 쭉 끌리더라고요. 메인 스탠드가 지금 하부 쪽에 보시면은 요 뒷부분하고 지금 아래쪽에 좀 끓긴 흔적이 많습니다. 아마 아까 전에 돌면서 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뱅킹을 원하신다면은 스포츠 바이크류들을 타셔야 되지 싶은데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근접샷 이런 거 없이도 되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스쿠터로 뱅킹을 넣는다 그러면 매뉴얼 타야지. 그리고 스쿠터류는 메인스탠드에 무조건 떼어요. TMAX도 좀 코너를 타시려고 하신다면은 메인스탠드를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제조사에서 메인스탠드를 달고 좌측이든 우측이든 뱅킹을 줬을 때 메인스탠드가 대인다 그러면 조금 위험한 신호를 미리 주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뱅킹 센서 약간 그런 안전장치 하나에 끌킨다? 위험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의 안전장치로
뒤에 보시다 보면은 뭐 리어 스윙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엔진 케이스, 구동계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조금이나마 덜 긁히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나 달아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뱅킹과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이게 타이어 프로파일상 얘는 끝까지 못 써요. 한 지금 여기쯤에서부터 이제 거의 이 부분은 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 스쿠터하고 저배기량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타이어 폭이 150 이하, 140, 150 이하면은 거의 타이어 끝까지 이렇게 문지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타이어 자체가 원래 노면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게 뱅킹각에 영향을 받지만 뱅킹 타이어 마모되는 그 지점은 치킨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뱅킹각이 다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가지 요인이 끼치지만 뭐 지금 봤을 때는 메인스탠드를 제거를 하고 더 무리해서 이제 뱅킹각을 주면서 타면은 90% 이상의 확률로 날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뭐 날아가기 전에 몇번 이제 요 치마 카울 한번 끄슬리다고 이제 익할 수도 있겠는데 날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백향님 질문도 있다. 엑스맥스 드레스업 종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관심 찾으시니까. 알리 이거 많이 하죠. 알리 아, 이거 하는데 마우라? 마우라는 이거는 감성 마력으로 이게. 근데 마우라 보면은 여기 그 마우라의 막 그 뭐냐 슬라이더 같은 거 이런 건 왜 안 타세요? 아 저는 저 솔직하게 말해서 편의로서 이걸 다 지금 해놓은 거고 진짜 마우라만 튜닝을 한 겁니다. 이제 엑스테리어 그렇지만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뭐 슬라이더 앞에 프론트에서부터 보면 캘리퍼 가드 여기 또 요 검은색 파츠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 파츠 요 금장하고 더듬이 풀튜닝 하면 말할 게 많죠. 이게 뭐 도당거리입니다. 이거 금장 파츠 뭐 절삭 파츠 넣으려고 하면 도당거리예요. 실용적인 부분에 꼭 필요한 편의 장비 위주 튜닝 하셨네요. 머플러 빼놓고 스탠다드. 이 정도 스탠다드. 스탠다드 제일 기본형. 딸매에서 기본. 여기 하면 이렇게 가면은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 네. 그래, 엑스맥스가 그 동남아에서 만들었다고 겨울철 시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겨울 이번 겨울 나셨잖아요. 아 저 2차 출고가 10월 11월? 작년 11월 초쯤이었고요. 겨울 다 났죠. 겨울 배달 다 하면서 났는데 한 번도 시도 안 걸린 적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지역분들 보시면 에이 저 뭐 영하 뭐 한 20도 이상 떨어지지도 않는 동네에서 뭐 따신 동네에서 그 타놓고 카놓고 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배달대행을 이 운행을 뭐 일주일 꾸준히 한 날도 있지만 일주일 세워놓고 시동을 건 적도 많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시동이 안 걸린 적 없어요. 점프를 했다거나 뭐라든 뭐 새 차라서 그렇다 20년씩부터 좀 개선이 됐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새 차와 대구 버프를 좀 받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마이너스 한 15도까지는 안 떨어졌었나. 그렇죠. 한 15, 아침에 한 15, 16도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면은 뭐 근데 이번 겨울 한 번 더 나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판매할 건데요. 절찰리 판매 중입니다, 손님들. 메타 케이블 뽑아놓고 그런 거 아니지요? 이거 팁입니다. 최근에 엑스맨스 샀어요. 샀는데 메타 뽑는다 했죠. 이 메타 뽑는 게 원소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요즘 차들은. 아 스캐너를 물리면 야마하 가서 물려달라고 하세요. 뭐 공인민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그래도 600만원, 700만원 주고 오토바이 사는데 중고 오토바이 사는데 근데 가격은 뭐 3만, 5만 낼 수 있잖아요, 진단 비용은. 근데 스캐너 물리면 이 엔진이 러닝에 있는 키로수는 다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샀던 차가 한 18,000km라고 계기판에 떠 있었는데 물려보니까 한 48,000, 5만 가까이 돼서 취소했습니다. 700 주고 샀다 하는데 그것도 연식도 달랐어요. 그 잡아내가지고 환불시키고 TMAX 사왔었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뭐 운동 성능은 솔직히 매뉴얼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매뉴얼 타봐서 알고. 근데 조금은 스쿠터인 걸 감안하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 형님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아 그래도 내가 타는 건데 욕하면 안 되잖아. 개같이 까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엑스맥스 유저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이게 출고가가 619만원이었나? 아 그리고 아까 전에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이야 나는 근데 솔직히 뭐 큰 스쿠터를 그렇게 많이 타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똥통이라고 부르는데 적재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캠핑을 혹시나 다닌다고 치면은 뒤에 작은 한 20리터 정도 되는 통 하나 정도면은 모터 캠핑 갈 수 있는 장비들 다 싣고도 남겠네요. 남쪽. 그죠? 네.
지금까지 21년식 엑스맥스 300에 대해서 차주분 모시고 같이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리뷰 차량은 커뮤니티에 공지도 하고 여기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차량 리뷰 제안 해주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밝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 빠바. 소중한 당신의 MR라면 세계 최초 바이크 전용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 글라스킨 퀵 세라믹 아머,